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는요, 작은 로마서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그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그때 지난번에 맞이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종교개혁의 그 기치를 들었던 마르틴 루터가 가장 영향을 받은 그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로마서라고 알고 있으신 분들도 이제 많긴 한데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연구를 하면서 그는 참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하는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에 찬 바울의 그 격앙된 목소리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요. 십자가 은혜에 대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복음을 비복음화 시키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아주 엄한 경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가서는요, 아주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분을 그냥 서스름 없이 이렇게 토로하고 드러내는 그런 구절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오늘 이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절에 말씀하면 하는데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이제 결론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큰 글자로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친필로 이 서신을 이제 쓰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바울이 쓴 많은 여러 가지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 이제 대필자를 통해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이제 대필하는 사람들이 서신을 적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떤 서명과 같이 네, 이 편지는 이제 내가 불러서 쓴 것이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편지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끝에 또 든든 첫 부분에 이게 친필로 이렇게 쓰면서 서명과 같은 그러한 기록을 이 서신에다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고린도전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당시 그 그리스 사회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는 편지를 이렇게 대필하는 것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뭐 볼펜이나 펜 가지고 레터 용지에다가 막 글을 이렇게 쓰는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장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이제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필하는 사람, 특별히 이 대필만 하는 사람이라기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어떤 그 레터를 쓰매 있어서도요, 그것을 이제 쓰게 되면 얼마나 지불을 하느냐면 보통 노동하는 사람들, 그 일꾼들이 하루 품삯 받는 당시 로마 화폐로 원 드라크마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잘 대필하는 사람은 이틀의 그 품삯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대필자가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불러주는 사람, 이 자신의 편지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몇 글자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바울 자신이 편지를 아마 직접 쓸 수도 있었겠지만은 육신이 참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대필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대필을 이제 시키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큰 글자로 내가 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글자로 쓴다라고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일까? 아마 그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제 눈이 안 좋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환한 광채를 봄으로 인하여서 이제 눈이 잠시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눈에서 이제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눈을 뜨게 되지만은 시력을 너무나 많이 상실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기 그 직업, 그 텐트 메이킹을 함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어떤 알레르기로 오늘 안지를 썼기 때문에 눈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눈이 안 좋기 때문에 큰 글씨로 아마 쓰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제 아이 레베카 공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노트를 정리했는데 깨알처럼 글씨를 썼더라고요. 저는 잘
못 보겠어요, 안경을 쓰고도.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보이냐? 그랬더니, 이거, 뭐, 아빠 이거 안 보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하니까 저도 어릴 때, 눈 좋을 때는요, 정말 저도 글씨를 작게 쓰면서 정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고, 눈이 안 좋으니까 글씨도 크게 써요. 이렇게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나 새 가족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예배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게 쓰지 말고 그냥 크게 글자를 써서 좀 제가 잘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눈이 안 좋아가지고 크게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큰 글자로 쓰고 내 친필로 쓸 테니까 이때까지 이 서신에서 기록한 모든 것들을 혹시 잊어버리라고 할지라도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말아다오. 내 가슴에 새겨다오 하는 그런 당부가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큰 글씨를 쓰면서 이 편지를 이렇게 탁 펼쳐봤을 때도 여러 사람이 한번 한꺼번에 보아도 큰 글씨로 썼기 때문에 그 글씨를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결론의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글씨로 쓰면서 당부한 그 말을 가슴에 새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큰 글씨로 바울이 적었던 기록했던 그 구절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타계하시고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셨죠. 그의 아들 그 프랭클린 그 목사님이 아버님을 회고하면서 아버님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크게 프린트를 해서 액자로 또 만들고 또한 리빙룸이나 침실 또한 욕조 위에다가 이렇게 다 크게 붙여가지고 가는 곳마다 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자랑하는 그 십자가, 이 세상에 다른 것 결코 자랑할 수 없는 대상일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온리 주장하고 온리 사랑하고 또한 자랑하는 이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그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에 못 박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오늘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아마 의미를 여러분께서 좀 이해가 하셨을 것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복음주의자 그리고 전도자로서 우리의 많은 존경을 받았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는데 그의 생애를 조금 살짝 엿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그를 주장하고 그를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 한국인들에게 참으로 가슴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참 많은 가슴 아픈 아리를 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참 그의 삶 가운데 많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렸지만 또 우리나라만큼 마음에 두고 눈물을 흘린 나라가 없다고 하죠. 여기 가운데 1973년도 여의도 광장에 110만이 모였는데 그 중에 참석하신 분들 여기에 좀 있죠? 예, 예. 뭐 그 장면은 우리가 사진으로 봐도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 성장과 한국의 복음화를 진척시켰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는 가운데에 서서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볼 수 없었던 사상 최대의 인파들이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첫 번째 한국의 집회가 아니었다고 하죠. 그 6.25 동란이 진행되고 있었던 1952년에 첫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5만 명이 운집을 하고 모여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두 번이나 방문을 하셨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그 중에 하나는 사모님, 그 루스 사모님이 2007년도에 타계를 하셨는데 그 루스 사모님이 본래는 선교사님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평양 지역에서 그 선교 활동을 하시고 아시아 쪽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그 루스 사모님이 평양에 있는 외국어 학교에 외국인 학교에 등록하셔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도 굉장히 참 가깝게 느껴지는 그러한 도시라고 특별한 도시라고 합니다. 방문했을 때에 김일성에게 자신의 저서와 함께 지금은 뭐 금기시되어 있죠. 지금 그것을 소지하게 되면은 정말 아우지 탄광이나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성경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나온 거 보니까요, 몇 개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셨냐면 185개국, 그리고 2억 1,500만 명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셨는데 라디오나 또 방송, 매스미디어를 통하게 된다면 거의 추정 그 숫자가 한 22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2억 정도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큰 나무에게 또 큰 그림자가 있고 작은 나무에 작은 그림자가 있듯이 또한 그 완전한 분은 결코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비판을 받으신 적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도 수긍을 하면서 겸손하게 또 자기 실수를 인정하면서 용서를 빌고 사과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정치권과 가깝게 있었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나이가 드신 것 가운데 회고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회한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한 정말 어느 누구든지 그가 누구였든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순수한 복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셨고요.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의 사회 참여 부분에 대해서도 잊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또 접근하면서 사회 참여를 또 부르짖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백악관과 직통 전화를 가질 만큼 그 권력에 가까웠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회고록에 보게 되면은 왕과 왕비,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도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상과 대통령들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식사하며 교제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그것들을요 자랑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정도 되면은 명예와 또 그 위치, 또 사람들의 그 인정과 존경, 그리고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커넥션, 그런 것들을 사실 자기의 특권과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다면 아마 충분히 아마 이용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늘 소박하고 단순한 삶,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사셨던 그런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사실 수 있었던 큰 비결은 무엇일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었던 그런 성경 말씀이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정말 십자가 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일반 보통 사람이랄 것 같으면 그런 위치와 존경과 인정 그리고 권력과의 그 커넥션, 요즘도 얼마나 커넥션이 중요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것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것을 활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그의 삶은 바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이었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모든 것이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요, 그것을 참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 우리 그 바깥에 나타나는 그 모양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타내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허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헛된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유를 통해서 우리는 자랑하려고 하죠. 내가 무엇을 가졌나, 어떤 차와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집에서 사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 비교를 통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참 부질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소유뿐만이 아니라 지식이죠. 내가 얼만큼 배웠고 터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견주어 나를 자랑하고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뭐 자기의 가문, 요즘에는 뭐 결혼하는 청년들 만나서 선을 볼때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뭘, 아버님이 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문과 그 배경, 아직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상황 속에서도 가문과 배경을 따지고 있을 그러한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외식이요, 형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외형적인 모양을 통하여서 이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그것을 잣대를 재고 내가 얼마나 더 신앙적으로 높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부질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경고하고 있죠.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그게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부족하다는 거죠.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셨고, 유대 남자셨고, 또한 할례를 받으신 분이고, 또 따라서 그 유대의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르는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그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 외형적인 모양, 육체의 모양을 내면서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냐, 변질되어 가는 그 복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를 갖다가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지요.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는 거, 할례 받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그 은혜와 용서함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냥 확연하게 선포하고 또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 유대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그냥 미혹하고 뭐 말로서 구슬리면서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내면에 있는 동기와 그들의 생각을 잘 보아라. 그거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자랑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뭐 멀리 가지 필요 없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님을 위한다, 내가 당신을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어떤 그 삶의 동기를 가지고 또한 함께 생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 뿐이니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박해를 면하기 원하였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 박해에서 내가 피해보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갈라디아 성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 자기의 영적인 신앙적인 공동체 안에 그 영향력을 자랑하기 위해 너희들로 하여금 할례 받기에 그렇게 종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를 보게 되면 이해할 만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또한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 고백하는 성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 정도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첫 번째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종교였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그들이 통치하는 그 피지배국에다가 정치적인 자치권도 줬고 종교적인 자치권도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냥 계속해서 성전을 유지할 것과 제사장들을 계속 존속시키기를 그냥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있어서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할 때에 그 입김을 넣긴 했었죠. 그러므로 제사가 있고 다 이렇게 조직이 있고 또한 거기에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허용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체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삼자교회, 중국의 삼자교회 보게 되면은 그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가 있어요. 큰 어려움이 없이. 그러나 가정교회나 지하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공안들이 언제든지 닥쳐 들어와서 그들을 갖다가 물건들을 뺏고 그 교회를 폐쇄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보시면 그 로마 정부가 그 신앙을 인정하기에는 정말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게 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물론 성서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형을 집행을 언도한 사람은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매달고 창으로 찔렀던 사람은 로마 병정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메시아로 섬기고 부활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황제를 구주로 생각하지 않고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생각할 때 과연 로마 제국이 그걸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최대한으로 악용하고 이용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과 정부와 결탁을 해서 체계적으로 박해하고 또한 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박해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외형적으로라도 나는 할례를 받게 되고 또 할례를 받게 되면은 이것이 유대 종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요? 내 몸으로는 외형 모양으로는 내가 유대인처럼 행동을 하고 또한 생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사 참배. 교회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참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거부했던 소수 정말 그리스도 그리고 목회자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거부했습니다. 근데 교회 교단들과 총회는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당장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폐쇄가 될 것 같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국민으로서 그냥 의례의 행하는 그냥 의식으로 생각하라. 국민 의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렸죠?
담임 목사로부터 파직을 시켜버리고 목회자의 직분으로 해서 파면을 시켜버렸습니다. 나중에 67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긴 하셨지만은 그것입니다. 힘들고 박해가 오니까 그것을 그래도 좀 피해볼까. 그냥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냥 마음에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붙들려고 할 때에 세상은 너희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 못 박힘을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것을 통해 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바울은 살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과 그 의가 얼마나 소용이 없던 것인지를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고 하는 것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자기의 의에 충만해서 외형적인 것들을 나타내고 그것을 자랑 삼았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분토와 같은 것이었는지를 철저히 깨달았을 때 그는 다른 것을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엇만을 자랑했습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했기에 그는 진정한 이 복음이 그의 서신을 통해서 연연히 우리 가운데 이어오고 또한 위대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를 낳게 했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때인데 그때가 96세인지 97세였던지 그때였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마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잘 모를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만을 붙들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인터뷰 가운데 그 질문을 받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기에 자기를 귀감으로 삼고 모범으로 삼고 이그샘플로 삼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혹시나 많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어갑니다. 조심하십시오. 인간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귀감을 삼는다거나 본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쭉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목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그렇게 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그렇게 많은 접촉들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과 마주대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한 그 세상의 유혹을 받아가며 살고 계실까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면서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만큼 생각할 때마다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통해서요? 나의 소유와 나의 건강과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되고 지금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우리가 영생을 느끼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잊지 말고 좋아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세상에 자랑이 되는 모든 것들 추구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손을 다 비우고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만 붙들고 그것만을 자랑하고 세상에 못 박히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쁜 우리 교회가 되셔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들을 수 있는 우리 깊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망을 삼아 생명 삼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사순절 셋째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선포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또한 모습과 그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